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 역할 오늘도 해주고 있죠.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우리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버텨주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흐름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3일간 외국인들은 5조 원 넘게 팔았고요. 개인들은 무려 7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이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해 들어와서 연료를 보충한 동학개미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로빈후드 쪽에서 주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주요 12개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 공급량이 무려 14조 달러 이상의 공급이 됐는데요. 이 자금이 바로 주시장으로 유입되거나 상품시장, 가상 통화 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세계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에서 103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이런 엄청난 유동성이 계속 주시장에 밀려오는 한 개인들의 상승 랠리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오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싶어도 너무 고점인가 싶어서 또뭐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이분들에게 유용한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가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주식도 아무래도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투자를 하려면은 성장 기대,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자본 효율성이 뛰어난 시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적 관점에서 보면 ROE죠. 주주들의 돈을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미국의 ROE 같은 경우는 23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지표인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 같은 경우는 4배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ROE가 5에서 8%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석유화, 조선, 자동차 같은 경우를 뺐을 경우에는 ROE가 1, 2%에 불과합니다. 은행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ROE가 높은 종목,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은 33%, 소비재 서비스는 28%, 생활 필수품은 28%, 의료는 24%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이라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ROE와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